역사는 이상주의자의 좌절만큼 발전한다는데 과연 그럴까?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치루어진 참으로 당혹스런 선거였다. 여야 정당과 그 열혈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편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의 집권은 증오와 복수심이 불타는 무뢰배의 반혁명 즉 반촛불을 의미하며 무능한 지도자 밑에서 비선실세들이 판치다가 결국 내치든 외치든 다 망치고 제2의 촛불혁명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당선은 상식과 인륜을 압살하는 좌파지옥을 도래시킬 포퓰리스트 독재를 일삼다가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끝내는 중국과 북한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자의 주장이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면 누가 집권하던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번 대선의 본질이 보수양당집의 체제를 쌍끌이 하고 있는 거대 무능여당과 파산유예 중인 제1야당이 권력 획득을 위한 이익집단 간 이전투구 이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나는 안철수가 딱 한마디의 바른 소리를 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무능한 후보를 뽑으면 1년이 지나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보수정당이지만 민주당은 신자유주의가 쇠퇴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중도적 리베럴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낡은 자본주의를 고집하는 기득권 세력 정당이라고 이해한다.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에는 공동선을 위한 공화주의가 없고 진보를 자처했던 민주당에는 자산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지향이 없었다. 그것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무능 그 자체였다. 문재인 정부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실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진보적인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같은 정책을 시행했으나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이고 진리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접근했기에 국민의 반감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김두관은 증오를 정의로 착각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제19 감싸기 한 것이 문재인 정부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 기억해야 할 것은 촛불이 만들어준 정권을 불과 5년 만에 촛불로 쫓겨난 정당에 갔다. 바쳤다는 뼈아픈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해놓은 것이 거의 없이 무능과 내로남불로 일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홍세화는 국민의힘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당이다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정곡을 찌른 식견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못 잡으면 당이 해체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긴장하였고 그래서 공산좌파 민주당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집요한 저항으로 치달았다. 막판에 가서는 윤 당선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성별 갈라치기까지 동원하여 사실상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이 사리 판단을 통한 올바름 여부를 기준으로 이성에 의한 집단지성으로 발로되지 않고 호불호의 감성이 집합된 집단감성으로 표출되는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를 몰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한국에서 진보를 지향해온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2.37%를 얻음으로써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많은 이들이 정의당의 쇠락을 분석하고 있다. 정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진보 세력의 단일화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협력하지 못했다. 노동의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탓이다. 수권정당이 되기엔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변혁성을 상실하고 계량화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심지어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목표 자체가 생명력이 다했다고 보는 비판적 진단도 있다. 현실에 밀착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체제 넘어 세계도 꿈꿀 수 있는 리얼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진보의 진전은 없을 것이다. 어느 사회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다. 계급 의식 없는 지배계급 같은 것은 없다.
계급의식 없는 피지배 계급이 있을 뿐이라는 김규황의 지적을 곱씹어 생각할 일이다. 정의당은 이제 정파를 극복하고 하나의 연대로 신자유주의 체제와 기득권 카르텔 2 보수 정당의 헤게모니에 균열을 내야 한다. 종북 이데올로기, 성장 이데올로기, 세대론 등 지배이론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대항담론을 생산해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안팎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잘 싸웠고 처절한 패배만큼 역사는 진전할 것이다. 김누리 교수는 역사는 이상주의자의 좌절만큼 발전한다고 말한다.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역시나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검찰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당선자의 논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속이 텅 빈 정권 교체 구호만으로 당선된 어쩌다 대통령의 근본적인 한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윤 당선자는 무엇보다 선거 때 득표를 위해 갈라지고 파헤쳐진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권 몰락과 더불어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애당초 사라졌어야 할 수구 세력과 그나마 합리적 보수를 추구했던 세력이 동거한 채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 기생하여 반사적으로 존립해온 정당이다. 따라서 집권 후에도 현 문제, 인정권이 좌초한 지점에서 더 나아가기는커녕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보수계인 공화당 출신임에도 노예해방을 실현하였고 가장 보수적인 닉슨 대통령은 마오쩌둥과 손잡고 주계장막을 걷어냈으며 보수계열의 노태우 대통령은 과감한 북방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들이 보수이면서도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흐름을 올바르게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새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사의 흐름을 올바로 파악하여 이념을 초월한 과감한 정책 선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팬데믹, 기후위기, 격차 문제 해소 등 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우리 국민도 가치와 철학을 갖춘 지도자상만을 주야장천 이야기하면서 실망만 늘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동원된 청중에 지나지 않았는지, 내가 던진 표의 결정적 요인이 어떤 시대적 과제와 명분에 닿아 있는지, 이번 투표를 통해 후보자에게 투영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제라도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